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장장 9,288km를 달리는 지구상 최장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빼어난 풍광과 열차가 서는 도시들이 자아내는 독특한 서정은 시베리아 철도만의 선물입니다. 이국적인 동경을 이끄는 이 철도가 친환경 철도로 본격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에 자리 잡은 바이칼호. 남한 면적의 3분의 1, 전 세계 민물의 20%를 담고 있는 세계 최대 담수호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종과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보트에 탄 구조대원들이 호수에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처 철교에서 호수로 기름이 흘러드는 상황을 대비한 비상 대응 훈련입니다. На базе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8 спасателей.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обучены эт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바이칼호 주변과 인근 도시엔 비상 대응 기지 5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원들은 오염에 대비해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는 바이칼호에서의 기름 유출에 대비한 이 같은 대응 훈련을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훈련은 러시아 철도공사가 철도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으로부터 바이칼호와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철도 현대화 투자에 나선 러시아 철도공사는 환경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선화를 위해 신설된 이 철로 구간 아래에는 빗물과 오수를 모으는 고무막과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8.9km에 이릅니다. 철교에도 오수 유출을 막기 위해 똑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Сейчас мы с вами стоим на месте, где находится один из, скажем так, комплексов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которые как раз собирается вода через фильтр патрон и емкость. 이뿐 아닙니다. 공사 현장에 기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 정비를 현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Могут быть проливы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вот, прочие воздействия, негатив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поэтому данные работы не проводятся на вахтовых поселках. 철로 주변의 환경 오염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세 곳의 부설 환경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가 이렇게 환경까지 고려해 철도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곳은 제2의 시베리아 철도로 불리는 바이칼 아무르 철도입니다. 이르쿠츠크 타이셰트에서 태평양 연안의 소베츠카야 가반까지 총 길이 4,324km입니다. 운송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구분 철로를 곧게 만드는 직선화와 일부 단선 구간의 곡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선화 공사를 위해 산을 제거하는 발파 작업입니다. 최근 완공된 길이 6.7km의 바이칼 터널입니다. 복선화를 위해 기존 단선 터널 옆에 새로 터널을 뚫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측은 이 터널이 규모 9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철도 현대화 투자는 운송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운송 효율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и грузопоток, он с каждым годом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 на БАМе есть узкие места, и не хватает провозной и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5,000km 넘게 떨어진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콜로비나역. 러시아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열차가 서 있습니다. Потом идете на УЗИ щитовидной железы, следующий вагон после нас. 열량으로 구성된 이 열차는 엑스레이와 심전도 측정 장비 등 각종 의료 장비와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을 갖춘 소규모 종합병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접종해 줍니다. В пути мы были 10 дней. На вакцинацию более 40 человек вакцинируется на каждой станции.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철도 현대화 투자는 이처럼 낙후된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될 경우 한국, 러시아,
양측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 철도는 미래의 한국 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입니다.